아이쿠! 여러분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자, 제이제이가 오늘 리뷰할 물건은 이겁니다. 짠! 오리즈 스파이럴 야채 슬라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포탈 사이트라는 크록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오른쪽 하단부에 막 이것저것 물건들 광고하잖아요. 거기서 이거 썸네일을 딱 보고선 어? 후박이 면처럼 얇게 돼 있네? 어? 이걸로 뭘 하지 근데? 체칼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글쎄 밀가루로 만든 파스타면 대신에 야채로 파스타를 만들어 먹는 사진들이 사이트에 나와 있는 거야. 어? 이거 신기하다 사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뭐 그렇다고 막 엄청나게 과대광고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도 아니어가지고 잘 될 것 같은데 한번 사봤습니다. 일단은 구성품을 살펴보면은 심플합니다. 본체, 설명서, 끝! 본체는 약간 조금 이제 절구통 모양으로 와인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아 원리가 되게 단순하네요. 체칼은 왜 가로로 날이 서 있어갖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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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면 그냥 슬라이스가 되는 느낌인 건데 돌려서 깎는 연필깎이 있죠. 대형으로 좀 만들어 놓은 듯한 느낌. 요쪽에 톱니가 있고 요쪽에 있는 날은 슬라이스용 날. 물로 한번 씻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서에도 연필 깎듯이 돌려주라는 말이 써있습니다. 내가 채소라고 얘기할게요. 야채 때문에 불편하신 분이 많아갖고 일본에서 온 표현이에요. 일본에서 야사이라고 하는데 야사이가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일본어식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채소를 써주세요 라는 댓글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냥 채소로 쓰는 걸로 합시다. 애호박 해볼 거고요, 당근도 해볼 거고요, 오이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채소 파스타 만들어 보자고요. 자, 과연 광고에서처럼 되겠지 뭐. 오, 진짜 뭔가 면처럼 나와. 오, 신기해. 오, 얘네가 지금 이렇게 다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씩 이미 다 잘려서 나온 거란 말이야. 이렇게 기타 붙여 막.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지 않아. 그냥 이렇게 돌리면 돼. 내가 지금 보여주려고 천천히 해서 그렇지 빨리 이렇게 하면은 또 끊어지네. 그러면은 조금 코르륵코르륵 하는 맛이 좀 덜할 것 같고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 나는 시간이 많다. 연필깎이랑 똑같네. 이것도 심이 나왔어. 자 그러면 당근 한번 해볼까요? 당근? 재밌는데? 아이 손님 어떤 면이 좋으십니까? 밀가루 면보다는 요즘에는 채소로 면을 만들어 먹는 시대라고요. 당근은 딱딱해가지고 유연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잘 된다. 잘 되네. 그러니까 채칼의 원리를 가로로 세로로 이중으로 해놨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 채소들만 놓고 파스타를 만들어 먹지 않아도 그냥 파스타 안에 들어가는 채소들을 이렇게 손질해서 다 같이 호로록호로록 면이랑 같이 호로록호로록 먹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 괜찮을 것 같기도 해. 요? 이게 약간 라이브와 유튜브 시청자분들과의 괴리감이 있지. 라이브는 저 반말 까거든요. 우리 반모예요 반모. 당근 좀 줄까 만두? 만두랑 아빠랑 당근 누가 빨리 먹나 시합이에요. 알았어요? 시작! 만두가 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끊어지면 실패해요. 다시 한 판. 아우 당근 싫어하는데 씨. 유튜브 각 뽑으려고. 자 만두. 아 이쪽으로 오세요. 만두 일로 와. 만두. 만두 여기. 시작! 아. 무승부! 만두가 이긴 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심지가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끝 하고 싶은데 아 근데 이게 단점이 있네. 중간에 끊기가 좀 힘들어. 아 아니구나 반대로 돌리면은 비교적 쉽게 뽑을 수 있습니다. 강아지 간식 제조기가 아니고 내가 먹을 거라고 내가. 오이는 절구처럼 생긴 그쪽 말고 일자로 된 대로 한번 넣어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괴물 녀석 오이 너는 지금부터 파스타 면이 될 줄 알아라! 오이! 오! 오이도 파스타 면으로 이렇게 예쁘게 얇게 쫙쫙 나오고 있어요. 믿고 있었다고 오이! 하나쯤 갖고 있어서 좋을 건 크게 없지만 나쁠 건 없는 아이템이지 않나. 내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내가 무슨 물건만 리뷰를 하면은 쓸데없는 물건만 맨날 리뷰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차라리 어떤 물건이든 가치 있게 사용을 한다면 좋은 거 아닙니까? 지름이 크냐 작냐에 따라서 한번 이렇게 돌렸을 때 나오는 가닥의 개수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오이는 얇으니까 좀 얇게 나와. 좀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괜찮아요? 자, 이렇게 채소로 파스타를 만들어 준다는 주방용품을 사서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잘 됩니다. 차면서도 쏠쏠하게 재미도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이만큼이나 이렇게 만들었어. 밀가루 파스타 면 대신 얘네들로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팬은 태팔. 태팔에서 너 같으면 나 같은 유튜버한테 광고를 주겠냐? 주면은 잘할 수 있습니다. 연락주세요. 자, 그러면 요리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불 올리고요. 올리브유를 둘러줍니다. 마늘부터 넣어서 마늘기름 만들자. 마늘 향이 솔솔 올라와요. 당연하죠, 마늘 볶고 있으니까. 이제 노릇노릇해 졌어요. 버섯! 햄 썰어놓은 거 싹. 햄이 들어가면 해산물을 잘 안 넣긴 하는데 새우 남는 거 있길래. 네. 아무거나 막 넣고 그냥 잡탕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냥 후추 많이 넣는 편이에요. 좀 당근이 되게 길게 나오네요. 어머나. 자, 당근 넣고, 기름. 자, 호박 넣고, 오이씨. 믿고 있었다고? 오이, 오이. 갈릭 크림 파스타 소스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냄새 좋아. 어떡해? 자, 이렇게 채소를 사용해서 채소 파스타를 만들었습니다. 파스타 면 대신 채소로 면을 먹는다면 어떨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각보다 나쁘진 않은데? 맛있어요. 아, 근데 이게 파스타 면으로 만드니까 좀 꼬이긴 하네요. 쫄깃쫄깃한 느낌은 없지만 뭔가 밀가루가 안 받으시는 분들은 글루텐 프리 파스타를 사 먹으면 되는데, 파스타 안에 있는 채소들 그냥 집어서 먹는 느낌인데 밀가루보다 뭔가 조금 먹으면서 좀 속이 허한 느낌. 밀가루가 들어가야지 완벽한 거니까. 근데 면치기는 잘 안 된다. 버섯을 넣어놔가지고 밀가루에서 쫄깃함이 부족한 느낌을 좀 채워주네요. 그래도 잘 먹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광고를 보고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해서 주방용품을 또 이제 새로 한번 이렇게 들여놔봤는데, 채소를 가지고 파스타를 만드는 거 외에도 음식을 할 때 데코 같은 거 할 때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게 생각합니다. 제가 또 요리를 하는 콘텐츠들도 몇 개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할 때 한번 유용하게 사용을 해볼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자, 아무튼 저는 다음에 더욱더 재밌는 제품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분들 안녕히 계시. 따따따따따따따